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1년 동안 키운 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에는 행인 거리대를 거실에 설치를 했어요. 육로장도 만들었었네요. 계절마다 피었던 꽃들 중에 데니스가 1월에 꽃을 보여줬어요. 이건 파종이고요. 주근깨가 있어서 귀엽습니다. 오클도 쉘들도 피었었고요. 이거는 겨울이라서 큼지막한 꽃두 송이 정도만 피었던 거고요. 송살구도 꽃을 자주 보여주었어요. 홀꽃이긴 하지만 꽃을 가장 많이 피워준 선라이즈 팔로마예요. 그리고 2월에는요, 분양도 많이 받아서 꽃이 더 많아졌어요. 첫 꽃으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르모르 마르타입니다. 디콘 라일락도 피었고요. 해피쇼 레드도 펜시 종인데 이뻤어요. 씨앗으로 왕관을 만든 도브 포인트예요. 렌자꽃도 있고요. 카라멜 레드도 예뻤지요. 잎이 크고 반딧불이 새겨진 것 같은 반딧불 머위도 키웠었어요. 엘름셋은 꽃불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붉은색에 흰 브릿지가 생기는 썸머 트위스트 화이트도 예뻤습니다. 브라이즈 메이드도 이뻤고요. 엘라리즈 레이드 몰리는요, 꽃이 더 예쁘게 안 피어서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봄이 가까워지니까 꽃들이 점점 많아졌었네요. 데니스 꽃은요, 계속 피고 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3월에는요, 엠마 헤슬러도 피었고요. 거실에 꽃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에케비 로비사도 있고요. 미자르 오팔,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주근깨가 귀엽죠? 사비아나 핑크 바틸도 참 예뻤습니다. 사비아나 화이트 스플릿이에요. 이거는 3월 영상에서 이쁘게 소개되었던 큰 꽃볼의 제라늄이에요. 꽃을 제일 많이 피워주는 둥글둥글 미소랍니다. 그리고 파종도 했고요. 4월에는요, 데니스가 더 예쁘게 피었습니다. 송살구도 점점 예뻐지고 있죠. 미지아로 프릴도 피어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지아로 프릴이에요. 알파인 글로우도 피어났고요. 로얄 화이트 윙스 아이비 제라늄도 피었습니다. 사랑 애니별도 첫 꽃을 피워줬고요. 유니콘 먼데이 모닝도 이뻤지요. 그리고 조앤 호지스 핑크도 예쁘게 피고, 백티드 스노우도 있었어요. 송이풀과, 그리고
골든 애니버서리가요, 두 가지 색으로 피는 신비로운 제라늄이었어요. 다르게 피지요. 5월에는 벚꽃들이 많아졌는데요. 시골 정원에 심어줄 꽃을 사오기도 했었어요. 이건 어버이날 기념으로 심어드리려고 샀고요. 아이비 제라늄들이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모루모루 마르타도 있습니다. 이건 밈이고요. 이때부터는 발코니에도 제라늄들을 키워서 꽃이 더 많이 폈었던 것 같아요. 5월은 꽃이 가득하고요. 예뻤던 달이에요. 아랑은도 피었었고요. 발코니에 있으니 꽃 색이 더 선명하고 진해져서 예쁩니다. 빛보약을 받고 확실히 색이 다르게 피지요. 5월에는 부모님의 작약 꽃밭에 꽃이 가득한데요. 이건 5월에만 볼 수가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정원이었습니다. 노지에 있는 제라늄도 이뻤어요. 그리고 6월에는요, 페퍼민트 트위스트가 크게 꽃이 피어났지요. 스윗 살몬 아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 블루도 피었습니다. 도브 포인트는 꽃을 자주 보여주는 제라늄이에요. 6월부터는 옥상 정원을 꾸밀 수가 있어서 옥상에 많이 두었더니 꽃들이 햇빛을 받고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시골 정원에는 페추니아도 피어났었고요. 다할리아 그리고 여름 꽃들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었어요. 이건 대형 금어초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모린도 피어났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저희 집은 리갈게 제라늄이 여름에 피었어요. 그리고 여름을 좋아하는 싹소롬도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요, 한여름에 꽃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1일초가 전성기였습니다. 제라늄들은 무척 힘들어 보이지요. 그리고 9월에는요, 아키메네스들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늄 꽃이 없을 때는 아키메네스를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장미들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작은 거 사와서 이 정도로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미 삽목도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옥상에 심으라고 귀한 나눔도 받았답니다. 내년이 기대돼요. 10월에는요,
칼리브라코아가 꽃을 화려하게 피워줬는데요. 가을부터는 옥상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애플 블라썸도요, 이제 기운 차려서 꽃이 크고 예뻐집니다. 모드잉은 꽃도 이쁘지만 정말 잘 성장하는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샀던 소국도 꽃이 모두 폈었지요. 11월에는요, 일찍 추위가 와서 실내 가드닝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페퍼민트 트위스트 변이도요, 예쁘게 피워줬고요. 사비아나 화이트도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가을빛을 받아서 꽃들이 예쁘게 꽃을 피워줬는데요. 총체도 미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제라늄 꽃들이 가득했었죠. 러시무어 골든걸도 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에는요. 아사르 나스티로도 오랜만에 꽃을 보여줬어요. 촬영장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1월에서 12월까지 예쁜 꽃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 얼굴 못 본 꽃도 있지만요. 올해도 꽃이 좋아 스토리를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옥상 정원을 예쁘게 꾸며서 예쁜 꽃 많이 보여드릴게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